예를 들어 제가 A에서 B로 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먼저 지도를 꺼내서 A를 동그라미 치고 B를 동그라미 치고 이두 곳을 연결해서 이 직선이 가리키는 방위, 방향을 보고 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방향이나 방위를 결정할 때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북쪽에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사실. 먼저 첫 번째는 True North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 구의 맨 꼭대기, 그러니까 지리적인 북쪽을 True North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Magnetic North라는 게 있는데요.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막대자석처럼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혹시? 이 지구의 자기장이 가리키는 북쪽을 마그네틱 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그네틱 노스는 트루 노스로부터 약 10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트루 노스와 마그네틱 노스의 차이를 마그네틱 베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파일럿이 비행을 할 때는 마그네틱 컴패스를 사용하는데요. 결국 이 컴패스는 마그네틱 노스를 기준으로 방향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을 하기 위한 방향을 결정할 때 필요한 건 True North를 기준으로 한 방위가 아니고 Magnetic North를 기준으로 한 방위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보는 지도가 True North를 기준으로 만든 거라면 A에서 B를 그은 선이 가리키는 방위를 True Track이라고 하고요. 이 값에서 Magnetic Variation을 더하거나 뺀 값을 Magnetic Track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마그네틱 트랙이 000에서 179인 경우에는 홀수 고도, 그러니까 3000 feet, 5000 feet, 7000 feet, 9000 feet 이런 걸 사용하고요. 이 마그네틱 트랙이 180에서 359인 경우에는 짝수 고도, 그러니까 4000 feet, 6000 feet, 8000 feet, 10000 feet 이런 짝수 고도를 사용한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근데 만약 지도가 마그네틱 노스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면 A에서 B를 그은 직선이 가리키는 방위가 곧 마그네틱 트랙이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 IFR로 동쪽으로 비행을 하실 거라면 Cruising Altitude, 즉 순항 고도를 천 단위 홀수 고도, 그러니까 5000 feet, 7000 feet, 9000 이렇게 정하셔야 되고요. 만약 IFR로 서쪽으로 비행을 하실 거라면 Cruising Altitude를 4,000 feet, 6,000 feet, 8,000 feet, 10,000 feet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만약 VFR로 동쪽으로 비행을 하실 거라면 Cruising Altitude를 천 단위 홀수 고도에다가 5,000 feet을 더한 고도, 그러니까 3,500 feet, 5,500 feet, 7,500 feet, 9,500 feet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고요. 만약 VFR로 서쪽으로 비행을 하실 거라면 Cruising Altitude를 천 단위 짝수 고도에다가 500feet을 더한 고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4,500feet, 6,500feet, 8,500feet 이런 식으로 정해서 비행을 하셔야 돼요. 그 밖에도 대부분의 상업용 비행기에는 비행 기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TCAS라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TCAS는요, 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이라고 해서요, 레이더를 통해서 파일럿에게 주변의 비행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구입니다. 이 TCAS를 통해서 파일럿은 관제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 주변에 있는 비행기들의 위치와 거리를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비행기들이 구름 속에서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갈길을 잘 찾아서 비행하는 이유 아시겠죠? 더 궁금한 거나 앞으로 제가 만들었으면 하는 동영상이 있다면 언제나 주저없이 코멘트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Have a safe flight. Bye bye.